지금 이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이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 문제에 있어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통일이어야 되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어야 되고 시장 경제 애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사회를 향해서 가야 되고, 또그 과정에서 무슨 핵 문제 같은 거는 절대로 반대해야 되고, 그런가 또이 햇볕 정책, 소위 남북 화해 노선은 또 계속 추구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만은 무슨 탈북자 문제도 우리가 도와야 되고,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북한 동포들이 아주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와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저는 아주 대체적인 우리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공감대를 넓혀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양극화되지 말고, 훨씬 더 유연하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의 목소리가 좀 중심을 잡아나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운동은 그런 점에서 좀더 실사구시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고, 시시비비를 좀 정확하게 가리고, 그리고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시민운동이 그동안 너무 좀 한편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좌편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또 그게 커지니까 또 정반대로 아주 우 끄트머리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또 다시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하루빨리 중간의 목소리를 키우고 이 중도가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나가는 일이 잘 돼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언론이나 혹은 지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948년도에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중국 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중 국적자가 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양국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그걸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원론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은 그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금박될 수는 없고, 상당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져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젊은이들의 아주 가장 큰 소원이었고,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엔지니어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이러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젊은 시절에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공을 포기하고 그냥 사회운동으로 뛰어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고 이제 민주화운동에 열심히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시고 한국의 최초로
황해도에 소래교회를 세우셨고, 그런 저희 집안은 말하자면 초대 기독교 집안인 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독교 교육을 바라고 자랐었는데, 대학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는 제가 한동안 신앙적으로 굉장히 방황을 했었고, 한동안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었고.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뭐 감옥을 세 차례나 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앙을 되찾게 되고, 그러고 제가 감옥에서 남은 삶을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잘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귀국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귀국을 하고 보니까 한국은 오히려 훨씬 더 과격하게 이 사회운동의 이념적 정향이 이 김일성 주체사상론이 아주 휩쓸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그런 노선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운동권으로부터 제가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운동권으로부터 말하자면 가차없이 짓밟혔는데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운동권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차제에 소신 있는 계량주의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과정에 우리 사회가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민중운동보다도 보통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적인 공감대에 기초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약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경제 정의를 시민의 힘으로 이룩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경실련을 출범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5년 반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부정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컸고, 또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는 거에 참으로 중요한 이 문제를 시민운동이 자기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실련은 그 당시에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몇몇 단체들과 함께 공선협이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고, 그 당시에 선거법이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운동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합법운동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그때 시민운동이 열심히 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법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래서 선거법을 끊임없이 개정하게 되는 그런 길을 밟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쯤 있다 그냥 그만뒀습니다, 정치를. 근데 제가 제도권 진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거야 뭐 좀 더 하다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보니까 이게 시민운동가가 할 일이 아니로구나. 예. 왜냐하면 저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아주 뭐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 정치는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게 권력 투쟁이더라고요. 예. 상대방의 등에 칼을 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예. 또 제가 목사직까지 포기하고 정치로 나갔었는데, 제가 목사직을 포기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목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애국도 애국이지만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걸로 내 책임은 다했다. 그러고 예, 난 이제 내 식으로 애국하겠다. 예, 그래서 난 시민운동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년도는 그야말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검찰이 모처럼 참으로 잘해줘가지고 그런 그 쇄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모든 시민단체들 또 모든 정치인, 언론 다 같이 합심해서 깊이 잃고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치자금의 투명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정치 자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한 뭐 10년간 혹은 15년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아주 엄정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이 좀 변없이 저하됐습니다. 사실은 60년대, 70년대에는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등불이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민주화운동의 은신처였고 인권운동에 항상 앞장섰고 그랬던 것이 기독교였거든요. 또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전도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주 5일제가 이제 실천이 되면서 아마 교회 출석 인구도 훨씬 더 줄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참으로 위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멀지 않아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기독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운동이 반드시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NGO, 기독교 시민단체가 새로 출범하는 것이 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